안녕하세요. 내 집 장마 TV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여월동에 나와 있는데요. 총 1개동 10층 건물 27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자, 주차 같은 경우에는 자주식으로 일렬 주차 100% 가능하고요. 양쪽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여기 금액이 전체적으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다운이 되어 있고요. 자, 3억대의 10층에 테라스 있는 세대 딱 한 세대인데 거기는 실입조금 1,500만 원으로 가능하고 나머지 일반 세대는 실입조금 2,000만 원으로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자, 원종력 도보 이용 가능하고요. 재래시장, 홈플러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주변에 자녀분들이 통학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위치에 있는 집입니다. 자, 그럼 안쪽에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현관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 있고요. 정면에 신발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 부분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우측에 중문 설치되어 있어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실과 주방을 보실 텐데요. 자, 거실이 4m가 나옵니다. 자, 아트홀에서 아트홀 폭 사이즈 4m 나오고요. 주방 거실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천장에 보시면 실링팬,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보시는 층수는 2층에 테라스가 있는 타입입니다. 실입주금 2,000으로 생애 최초 기준으로 맞출 수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트월에서 아트월들이 다 벽지 시공이 없어요. 포인트로 되어 있고, 자, 주방 쪽 가까이 가서 보시면 식탁 조명 등이 별도로 있어요. 4인용 식탁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나오고요. D자형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에 환기창도 있고 왼쪽에 냉장고 들어가 있는데 기본 옵션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별도로 따로 있고요. 오픈형 선반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후드도 넓은 사이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자, 부천 여월동에 사실 이만한 사이즈의 집을 가시려면 4억 후반, 5억 지금 막 이 정도 가격을 하거든요. 여기는 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실입주금 부족하신 분들, 넓은 사이즈 집 찾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오셔서 보세요. 자, 여기가 메인 안방이에요. 천장에 보시면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 만약 이쪽에 붙박이자 가신다고 하면 사이즈가 3,300 나옵니다. 11자 나오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안쪽에 부부욕실 있어요. 자,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충분히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우리 안방 욕실 커야 되시는 고객님들 계시죠?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바닥 부분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만 물이 고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건식, 안쪽은 습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이 있는 방인데요. 이쪽으로 나가시면 테라스가 있어요. 자, 여기 방 사이즈가 딱 봐도 크거든요. 10자 충분히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이 집의 장점은 방들이 다 커요. 3487 나오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다용도실도 작지도 않습니다. 여기 수전 설치되어 있는데 끝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끝에서 끝으로 쭉 길게 뻗어 있고요. 양쪽으로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가 아직 청소가 덜 된 상태여서 살짝 조금 지저분한데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작은 방에서 나오시면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쪽 주차장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어닝 하시고 가림막 하시면 나만의 개인 테라스를 프라이빗하게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자, 여기 테라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 볼게요. 요즘에 대출 규제가 많이 들어가서 입주금 부족하신데 이사 꼭 해야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입주금도 최저로 맞출 수 있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가 세 번째 방인데요. 안방 아니고요. 3,900 나옵니다. 거의 4m에 가까운 방입니다. 방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너무 잘 나왔고요. 위치도 너무 좋아요. 여기 아이들 키우시기 너무 좋습니다. 자, 메인 욕실이에요. 자,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젠다이,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넓은 30평대의 아파트를 보시는데 내가
조금 뭔가 조건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하시는 분부터 전화 주세요. 최대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주변 일대에서 집을 찾으시는 분들, 이 집이 아무래도 아파트에서 최저 실입주금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아파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 내집장마TV 김실장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상단에 김실장 연락처 나와 있어요. 그쪽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빠르게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